건강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오케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인 방사선 치료.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 걱정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 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지의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되셨나요? 뭐를 준비를 했어야 네.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많이 찾아오시고 그중에는 의뢰 맞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틀린 것들도 많이 네,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만 믿고 네.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어,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머리에 하면 빠지죠. 아, 머리에 하면? 네. 머리가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면은 빠질 일은 사실은 없죠.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게 국소 치료.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부분만 치료를 하는 거니까요. 해당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네. 않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방사선은 들어가는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요. 뭐 가슴을 치료한다든가 뭐 팔다리를 치료하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런 일은 생기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치료에 영향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방사선 치료 단독이 아니라 항암치료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항암치료가 탈모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치료하는 분들이 대기할 때 뭐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 치료받으러 처음 오시는 분이 그런 사전 정보 없이 보시면 아, 이곳에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머리가 다 빠져 있네? 그럼 나도 머리가 빠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오해를 할 소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영향들이니까요. 어느 부위를 치료하고 어떤 치료와 병행하는지 따라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뭐 궁금해하시고 속으로 끙 하지 마시고 만나보시는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충분히 잘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방사선 치료 중 육류는 피하는 게 좋다. 아, 근데 치료 중에 힘드니까 고기도 먹고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해야 되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먹어도 되죠. 네, 이건 뭐, 틀린 거? 그럼요. 네. 네.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그게 나쁜 병에 가서 병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아, 병을 그런, 키운다? 네네. 그런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환자분이 일단 건강하시고 체력적으로 유지가 되셔야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육류를 고집할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뭐 단백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또 잘 이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 음식을 뭐 금한다거나 어떤 것만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보다는 골고루 좀 고른 영양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네, 또 맛있는 거 먹고 영양이 그럼요. 좋은 걸 먹어야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영양분이 좋은 것들, 영양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중요하니까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류도 포함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오, 저도 이거 들어봤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새로운 암이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방사선 피폭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사선이 암을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아닌가요? 네네. 근데 그 요즘에 그런 치료 안 하는데 예전에는 머리니 있으면 약이 없을 때 그걸 방사선 치료한 적이 있어요. 어머. 1930년대, 20년대 얘기인데요. 머리 다 빠졌겠네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이도 없어졌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나고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머리 이쪽에서 방사선을 쏘이게 돼서 갑상선암이 많이 생겼다.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이 피폭됐을 때
다른 암이 생길 확률 있습니다. 있는데 제 환자분들한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고 했을 때는 치료를 해서 재발을 억제하거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감수하고도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치료를 안 하겠다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를 해서 얻는 이득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치료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튀네. 안녕하세요. 임신 5개월의 임신부입니다. 친정아버지가 폐암으로 곧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시는데요. 아버지가 방사선 치료할 때 접촉하면 아기한테 영향이 있다며 저보고 친정에 오지 말라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으세요. 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 아버지를 만나면 안 되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 좀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좀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 외래 볼 때 이제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면 그럼 저는 어떡하나요? 저는 치료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십 분씩 만나보고 진료하는데 그러면 저는 병원에서 월급 받으니까 해도 괜찮은 거고 집에 있는 아기는 소중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건 근접 치료를 하건 그랬을 때는 몸 안에 방사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분한테 뭐 이게 전파가 되거나 전달되거나 그럴 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자입 치료라고 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몸 안에 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그 주변에 피폭되는, 나오는 방사선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잘 없고요. 초반에 조금 높게 됐을 때는 뭐 주변 접촉을 좀 조심하시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귀가하신 후에, 퇴원하신 후에는 뭐 초반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전하니까 이제 귀가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에게는 방사선 치료에서는 남아있는 방사선량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오케이!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구독, 좋아요! 그럼 혹시 방사선 치료를 피해야 하거나 좀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그러죠. 이제 면역 질환 일종 중에서 방사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몇몇 질환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이 피부 쪽에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병발 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상담하시거나 그럴 거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예가 없는데 방사선에만 좀 과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백인에서 좀 보고된 경우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나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네.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 정밀 의료 그래서 유전체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경우에 방사선 부작용이 좀 많은 경우가 있더라라고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환자분한테 적용할 정도로 네. 빈도가 높지는 않아서요. 뭐 태어나면 혈액형 검사 해주는 것처럼 네. 모든 분들한테 유전체 검사를 해주는 날이 오면 그때는 뭐 미리 좀 알아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있던 방사선 네.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통적으로 다 나타난 부작용은 저는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양이 뭐 환자분에 따라서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는 뭐 구역구토뿐만 아니라 이제 피로감 같은 것도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전신적인 증상이 없지는 않지만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지희규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치료를 받기 꺼려지고 그로 인해 더욱더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